당첨. 그렇지. 아, 뭐야 이거 아이비. 이거 맨날 당첨된다니까요 진짜. 오! 1등이다. 아폭형. 제대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번엔 진짜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바루스 나서스 넣어보세요. 형변의 폭파 이미 끝났어. 이제 아르카나 그냥 쑤셔 넣으면 됩니다. 맞는 것 같은데 웨잉. 이걸로 1등 못한다?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거야. 얘 아리 사주시고. 아위. 암라인 선봉대 그냥 때려넣죠. 아 이따가 럼블을 예상해서. 오! 이자? 아 이자 보죠. 이자는 봐요. 그럼 일단 마노사 돌려주시고. 그 1-3번은 저희는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왜냐면 너무 좋아가지고 1-3 돌리고 저거 아니면은 저 먹을 텐데 이러면 그냥 대장간 먹겠습니다. 대장간으로 스노우볼 거물의 갑옷 슛. 어? 어? 여명 헤카림? 여명 헤카림? 아르카나? 아 루덴으로 그냥 고점 보죠. 루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루덴 누구 있나요? 일단 치고 남상대 공개하고 1거 다 짚고 일단 6까지 쇼진까지 주세요. 그냥 쇼진까지 사용하면서. 자 일단 이제 덱을 짜봅시다 동물님. 자 이미 거의 시너지 미쳤고 이제 선봉대, 요새 이런 애들로 밸류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선봉 요새 일단 블리츠 붙이시고. 네. 타릭. 타릭. 라이즈. 라이즈. 갈리오. 갈리오. 뭐죠? 게임 끝. 3차 어문까지 학자까지 요새까지 미쳤죠. 내가 저번 시즌에 이걸 염두해서 귀인을 그렇게 연습을 했던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귀인 연습까지. 아 그럼요. 아 빨리 이자 되면 다 팔고. 이자 안 되고요. 되는데? 오! 유동이 왜 이렇게 쫄깃하게 하시죠? 게임을? 자 일단 라이즈 짬통 조이 나왔네요. 조이 쓰시고. 네 조이 사용해주면서. 네. 뭐야 골렘에서 이제 세 가지 같이 뜯을 때 아르카나가 뜨면 이제 너무 좋은 게 이제 상징 추가 피해가 그냥 개사기네요 형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고딜로 패는 거예요 아르카나 상징. 고딜로 그냥 스웨인. 성변? 스웨인 비싼 걸로 형님. 자 이러면은 서리를 넣어주는 게 좀 더 나아요. 그래서 조이 대신에 일단 네, 살짝 넣어주시고 바로 서리 빌드업까지. 그렇죠. 자 루덴이 또 피갈리 국밥이죠. 루덴 딜 야무진데요. 아 끝났다. 정글링. 네. 아, 역시 가는 대로 주는 남자. 아 좋습니다 정글링. 자 일단 조이. 네. 자 일성 복사본 저거 먹겠습니다. 네. 젤리언. 젤리언. 형변은 넣어야 돼요. 요렇게요. 일단 요렇게 하시고 트위치 파세요. 트위치 팔아주면서. 아이템은 지금 쓰기 좀 아쉬워요 근데. 아 조금 아쉬운 템인가요? 왜냐면 저희가 네. 이온보다도 이온이 나중에 제라스한테도 좀 별로고 여러모로 네. 좀 별로인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 별로. 탈고 락한 찍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 이 탐켄치가 또 이제 스턴이 또 국밥이죠. 일단 1번은 별로 저희한테 지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2번도 좀 돌리겠습니다. 2번도 돌려주면서. 자 3번 큰 꾸러미 먹고 밸류 짜겠습니다. 아 무난하게. 자 업치시고 바드 넣어보세요. 바드 일단 이렇게 가죠 그러면. 네 용발이 구신 빼고 구인수 바로 빼겠습니다. 와 아리 구인수까지. 와 템처리 깔끔한데 형님. 이 덱은 어차피 피갈리 해가지고 빨리 구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구가는 게 럼블 PC 하나 더 집어주시고. 네 아 형변 문장을 먹고 추가 딜을 올려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님? 근데 우리 또 핵심 챔피언들 템을 또 챙겨줘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핵심 챔피언이 저희가 좀 많아요 이번에. 도도독. 도도독? 오, 와 도도독 루덴, 미쳤다. 루덴 데미지가 확실히 형님 또 아리가 이제 또 첫 궁에 이제 개피 만들고 두 번째 궁에 약간 아쉬운 궁극기 갈기는데 루덴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냥 그 아쉬운 데미지가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또 깔끔하네요. 이제는 상징 먹으면 베스트. 아무 상징이나 만들어도 사실 손해는 안 봐요. 오 좋아요. 자 헤카림 갈리오 나왔고요. 와 돈까지 나오고 레벨업 때리나요 형님? 레벨업 때리고 헤카림 넣죠. 아르카나 까지 들어가주면서. 자 지금 추뎀 얼마죠? 추뎀 33% 형님. 33%? 5기인급 아닌가요? 그렇죠 이미 5기인을 넣고 빌드업 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 형님 이거 너프 필요하겠는데요 이 정도면? 5기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느낌이 다른데요? 다르죠? 네. 와 이 요기 상대로 이 정도 비볐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 일성인데 저희는 일단 8레벨은 좀 조합을 맞추고 갑니다 제라스 없이. 제라스 빼고 요 그럼요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가면 끝. 너무 오. 쉽잖아. 그리고 구력 가서 그냥 제라스 띠고. 그쵸. 나소스. 나소스 자연빵. 보호술사 애들도 별 필요가 없어서
네. 일단 예, 얘는 내리면서 조이 넣고 갈리오 넣겠습니다. 네. 조이 갈리오, 그다음에 쉔 넣을게요. 쉔. 조심스럽게 나가라. 일단 이렇게까지. 하임 상징 또 만들 수 있고요, 형님. 네. 조이한테 만드시고. 봐줘. 네, 일단 여기까지. 와, 아리 데미지 1성인데. 1성 아닌데요, 이거? 빌템도 없는데 지금. 아니 1성 아닌데 이거? 와, 그냥 밀어버리는데요, 1성 아리가. 자. 오. 어? 이 4오지원 먹고 그냥 구랩 짼다? 일단 1, 2번 돌리죠. 1, 2번 돌리고요. 어? 학자 문장 먹자. 아리도 하나 주니까 탐켄치에다가. 네. 돌리볼까요? 돌리. 어? 어 붙이지 마세요. 붙이지 마세요. 파세요. 아리 액션 팔고. 네. 좀만 더. 좀만 더. 오! 와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다. 자 이러면 이제 째면 돼요 동글리. 그 다음에 학자 일단은 저 쉔한테 일단 주고 쓰고. 학자 쉔. 그 다음에 쇼진까지 라이즈 주고 일단 쓰죠. 쇼진까지 일단은 템을 몰아주고요 형님. 자 지금 데미지 얼마죠 아르카나? 자 추가 피해 47%. 어? 7% 왜 늘었죠 형님? 학자 먹었잖아요. 아 학자를 먹었기 때문에. 네 근데 탐켄치가 한번 시간 벌어준 게 너무 좋았죠. 네 근데 우리 라이즈는 또 오래 걸려가지고 여기랑은 네. 좀 상성이긴 하네요. 아 근데 어차피 나중 가서 이제 밸류샷 다 하면 다 이깁니다. 뭐 먹을까요? 밀리오 띠라. 아 우리 아니었나? 아 모렐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모렐로 그냥 탐켄지 줄게요. 라스페어 줬고 저 훈련번 줬고 네. 먹이겠습니다. 썬파라 생각하면 되죠. 탐켄지가 또 궁으로 이제 많이 붙이죠 모렐로로. 앞에서 잘 버텨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라이즈 세졌죠? 로로로로. 성타로. 그렇죠. 라이즈군. 라이즈가 1성인데도 저거 대천사도 없는데 세죠 저희가. 시가나 몸처럼 한번 해주고 라이즈군 들어가면 마무리 되나요? 아 근데 라이즈가 너무 오래 걸리네 저기. 어우 고래도 많이 잡았어요. 어 알이 2성 좋고요. 어 알이 저걸 주는데요. 어 라이즈. 어 라이즈 페어 좋고요. 저거 먹읍시다 횡재. 횡재 한번 가고요. 예 다음 턴은 이제 엎칠 거니까. 그러면은 4원문은 나중에 어차피 3천문 너프라서 그냥 저거 조이 빼도 되니까. 네. 쉔이 이제 제라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이애나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동님 이거는. 다이애나. 예, 타릭이나 다이애나 하나. 다음 턴에 랩업 하고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붙이시고. 어, 다이애나. 결합할까요? 네네, 하죠. 라이즈 이성. 오케이. 제라드. 어, 제가 나왔다. 저 요새 젤 뺏어요, 제. 이 자식. 예. 일단 구인수 학자 주시고 한번 볼게요. 데미지 얼마나 센지. 일단 제라스 라이즈 첫 궁이 앞라인 잡혔고 제라스 궁 딜. 와! 와! 와 제라스 데미지 확실하고 진짜 눈물이. 와! 한번 더 쓰면? 이겼어요. 오로로로. 와! 딜 미쳤죠. 얘 제라드 아이템 챙기죠. 뭐 네셔도 아. 좋고 방파도 좋고. 방파에 또 공격 속도도 붙어있고 형님. 와! 와 제라드 미쳤고. 와 제라드 붙일게요. 돌려서 밀리탕 하나만. 밀리탕 하나. 어 밀리탕. 어 밀려 바로 갈아주세요. 이렇게요? 예 화염 상징 주시고 그냥. 화염. 네 걔 주시고. 템을 뺄까요? 형님 이거 네. 방파. 네. 아 저거 빼죠 일단. 저 탐켄시 템 빼고 탐켄시 템. 네. 예 모렐 밀려 주시고 용발이랑 저거 주시고. 네. 방파 돌려보세요 제조합. 슛. 스태틱 미쳤다 밀리오. 아니 마저각이 딱 필요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 그러니까 나올 것 같더라고요. 다르긴 하네요 여행님. 그쵸. 라이즈 템은 빼면 안 돼요 동글리. 아, 지금 서브캐 엄청 필요해가지고 자 라이즈는 동글리 팔게요. 네. 자 보고 이제 10렙갈 준비합시다. 우리 앞라인이 좀 빠르게 뚫리긴 했는데 제라드 공격기 한번 뽀도독. 와 제라스 딜 뭐야? 와 근데 칼리스타 피음량 야무지긴 하지만. 아니 근데 저거를 마무리를 이제 라이즈가 딱 해주잖아요. 제라스 혼자면 이게 안 되거든요. 네 밀려 치감 묻혀주고 토도도. 어우 와 네서스까지. 돌려볼까요? 아 10렙 일단 주술만 사면서 갈게요. 돌려서 주술만 바로 사고 돌. 어 저거 먹죠. 지진 먹고 네 요까지. 아이템 까볼게요. 도장 나서스 줄게요. 도나. 네 도나. 그쵸 암라인이 지금 계약한데. 아 이거 나서스 지가 또 딜러인 줄 알고 주권면 안 들고 왔는데. 아니 안 그래도 딜 너프 됐는데 저 자식이 돌았네. 그니까요. 아니 이거 뭐 평타도 센데요 평타도.
또로로로. 우리 아르카나 또 이제 탐켄치가 잘 버텨주면서 또로로로 마지막 발. 또로로로 또로로. 나 이제 또로로로. 그렇지. 방어력. 자 누구 만나죠? 어 먹죠. 방어력 좋네요. 와 여기도 근데 너무 센데요 이거? 구세도자에다가 다이애나 카미 이성인데요? 사기 끝판왕과 끝판왕의 대결인가요? 네. 제 라이즈가 반대편으로 칼리 반대편으로 와야 돼. 칼리 반대편으로? 왜냐면 제라스는 어차피 저쪽에 두면 죽거든요. 라이즈가 막타 쳐줘야 돼. 네네. 오 밀리오 치감 잘 붙이고요. 와 근데 여기 아, 진짜 너무 센데. 너무 센데요? 나 되나? 아 부족해요. 아 딜이 일단 부족합니다. 구세도자 너무 센데요 이거? 일단 주술만 사죠 동물이. 주술만. 어 무료 하고 예. 아니면 스턴. 스턴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 구세도자 상대로. 나미 같은 애는 아예 스턴을 못 쓸 것 같고요. 어, 이거 이번에는 싸움 구도가 용술 같은 거 나오면 나미도 쓸만 하고요. 라이즈가 따라가니까 이기는데요? 어? 용가리 뭐야? 뽑아도 이기는데요? 뭐야? 아니 그니까 따라가자니까. 아 동글님 실험한 거잖아요. 아 맞죠 형님. 동글님 섬뜩 먹으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필요하진 않지만 이거 먹으면 그냥 전부 다 10% 세지는 마법. 오! 레벨업 쳐야지 뭐예요. 아 저기도 셀 것 같기도 한데. 그니까 레벨업 이따가 하면 되죠 레벨업. 그래 저거 먹죠 그냥. 먹자. 지원부터 깔게요. 뒤로 가죠 그냥 아무거나 가죠. 귀찮으니까 형님. 예, 테카림 다 주죠. 헤카. 어. 라이트 실드 가죠. 나실몬. 네, 넘네. 나실몬까지 넣고 어, 형님. 네, 네. 자, 이러면 우리 추가 피해가 75%. 삼켄치 스턴 한 번. 데라드 궁 쓰고. 라이즈. 와. 이제는 좀 차이 많이 나게 이기네. 네. 형님 짜치. 이거는 훈련봇이 의미가 상당히 있겠어요, 동물님. 훈련봇으로 갈까요? 아니면 초월 뽑을까요? 네, 훈련봇 먹읍시다. 훈련봇 먹을게요. 훈련봇으로 마무리. 안 바꿔? 아 따라가자니까 진짜. 근데 솔직히 동물이 안 따라가도 이길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는 그냥 이기나요? 아니 이겨 너무... 정상 아니에요 게임이? 아니 근데 상대 구세도잖아서. 아니 구세도가 무적인가요 동물님? 무적인데요. 아니 배치 차이다 이건 진짜. 카메라 다 닫다 있다. 와. 아니 규모 아이템 사서 그럼 10렙 가자니까. 아니 이걸 두불 아이템 왜 사요? 아 근데 이 사람 이제 더 세질 거 없잖아요. 네 저희는 더 세질 게 있죠. 그 제라스 그 증폭 그거 뽑을게요. 오이 할까요? 아 근데 아르카나 챔피언만 그래서 좀 별로예요. 저 좋은 거 뭐 팝 같은 거 하나 뽑죠. 네. 오 이거 탑. 오 이거 탑 뽑고 밀리오만 밀리탕 넵, 요까지. 자, 배치 보시고. 오케이, 요렇게 갈게요. 뭐 먹을까요? 수맹, 수맹. 수맹? 예, 앞라인. 부터 하면? 부터 하면 좀. 이겨주세요. 탑 뽑았는데. 스턴인데, 탑. 오, 잠깐만, 카밀. 오, 나이... 카밀 이상한 데가 있네. 컴퓨치. 이겨줘. 와, 근데 피읍이 말도 안 돼요, 저거 구세도자. 근데 말도 안 된 걸 뚫는다? 와... 말도 안 되는 피읍은 딜찍노로.